아, 야구공의 복수. 야구공의 복수. 저는 완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금일도라는 경치 좋은 섬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외딴 섬이다 보니 같이 노는 친구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저의 단짝 친구 이름은 그 이름도 촌스러운 봉식이었지요. 하, 봉식이. 하루는 봉식이가 야구공을 가져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 봉식아, 그게 무엇이야? 웬 야구공을 갖고 왔더냐? 요, 광주 사는 우리 외삼촌이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준 건디. 이거 어떠냐? 호불호 멋져 보이네. 그러지. 그럼 이걸로 우리 야구 한번 할까? 어? 저하고 봉식이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운동장으로 나가서 공 던지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학교 창고에 있던 곡괭이 자루를 꺼내다가 제가 투수가 되고 봉식이가 타자가 돼서 공놀이를 했지요. 폼 잡고 있는 봉식이에게 봉식이에게 저는 있는 힘껏 공을 던졌고 봉식이는 날아오는 공을 향해 곡괭이를 휘둘렀는데요. 야구공이 휑 하늘로 솟구치더니 하필이면 교장실 유리창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 잠시 후 대머리이신 빛나리 교장 선생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냐? 어떤 놈이 야구공을 던졌어? 거기 두 놈 누구들이냐? 그렇잖아도 봉식이는 학교에서 말썽꾸러기로 이름을 날리던 녀석이라 교장 선생님한테도 이미 여러 번 혼난 적이 있었죠. 무셔? 봉식이 또 너냐? 이거 야구공 누구야? 지컨디요. 압수요. 유리창값 안 받는 대신 이건 압수다. 안 되는데요. 그공 주세요. 야구공을 돌려받기는커녕 꿀밤만 맞고 돌아온 봉식이는 교실에 와서도 계속 씩씩거렸죠. 아이씨, 우지 되는 일이 없다냐. 우리 해프름은 빛나리한테 걸려가지고. 야, 내 야구공, 야구공 어쩌지? 어떡하냐 봉식아. 빛나리가 야구공을 안 줄 것 같은데. 그거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와야 하는데. 그거 내가 얼마나 갖고 싶었던 야구공인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봉식이가 절 찾아와서는 압수당한 야구공을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안돼, 나 아직 숙제도 다 안 끝났는데. 야, 숙제는 갔다 와서 내가 도와줄 텐데 같이 가 뭐. 물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숙제라곤 해온 적이 없었던 봉식이가 제 숙제를 도와준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저도 같이 야구를 했다는 죄로 봉식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망만 보는 조건으로 학교로 갔습니다. 다행히 교장실 창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봉식이는 창문을 넘어들어가 야구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봉식아, 찾았냐? 아,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나 컴컴해서 안 보여. 이씨, 어디다 둔 거지? 아, 야구공, 어딨냐? 제발 좀 나와라, 한참을 찾아도 야구공이 보이질 않자 급기야 화가 났는지 봉식이는 씩씩거리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대체 야구공을 어디다 뒀디야? 아, 봉식아, 그냥 가자. 이러다 날 세부르겠어. 야구공을 포기하고 교장실에서 나오는가 싶던 봉식이는 갑자기 교장실 문 앞에 쭈그리고 앉는 겁니다. 봉식이, 너 뭐냐? 야, 조카 기다려봐봐. 나 이대로는 못 가. 뭐 하는지? 잠시 후 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봉식이가 교장실 문 앞에다 응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식이, 너 지금 뭐더냐? 요것이. 너 언제 똥 싸냐? 요것이 나의 복수여. 다음날 교장실을 염탐하러 가보니 빛나리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키우는 목줄 풀린 똥개를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아따, 이놈의 똥개 자식. 너까지 왜 속을 썩이냐. 어쩌자고 교장실에다 똥을 싸. 어? 말을 좀 해봐봐. 내가 안 되는데요. 죄 없는 누렁이가 봉식이 대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으로 일단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야구공을 빼앗긴 봉식이의 복수는 계속됐습니다. 뒤끝 있네. 뒤끝이 아주 많은데요. 응가 사건이 지나가고 며칠 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시간이 됐는데 종이 울리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소리도 없이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들어오셨죠. 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수업 시작하자. 오, 아직 수업 좀 안 쳤는데요? 누가 우리 학교 종을 뛰어가 버려서. 애틱그리스. 종을 뛰어가 버려서 오늘은 학교 종이 안 울릴 거요. 저기 혹시 누가 학교 종 뛰어가는 거 본 사람 없냐? 다른 친구들은 놀란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 범인이 봉식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야, 봉식아, 너지? 뭐시? 뭐시 나라고 그러냐? 학교 종. 그거 네가 떼다 숨겼지? 이 종소리 안 들린 게 아주 조용하니 좋구먼. 1교시가 끝난 다음부터는 종소리 대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소리나는 쪽을 내다보니 그곳에서는 빛나리 교장 선생님이 아주 짜증스러운 얼굴로 양은 냄비를 두드리고 계셨죠. 수업 끝! 수업 끝! 학교 종 대신 요란하게 두드리는 양은 냄비 소리에 맞춰 수업을 하고 집에 가려는데 학교 방송이 나왔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들에게 알립니다. 학교 종, 그러니까 학교 종을 훔쳐가는 걸 본 어린이는 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못 잡으면 경찰서에 신고해볼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됐으니 복수의 화신 봉식이도 긴장했겠죠. 그날 밤 봉식이는 자전거 뒤에다 뭔가 보자기로 싸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야, 이게 뭐냐? 뭐긴 뭐 학교 종이지. 응? 진짜 너였냐? 너 이러다가 걸리면 어쩌려 그러냐? 야, 내 복수 쪽가 하려고 종을 띄워왔는데 교장 빛나리가 종 찾으려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리에 내가 다시 갖다 붙여야 하는데. 영민아, 같이 가자. 응? 저는 또 망만 봐준다는 조건으로 봉식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렇게 종을 좀 들고 있어봐라. 끈으로 묶을랑께. 아, 근데 이거 참말로 무겁네. 야,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조금 그려. 어디로 어떻게? 더 위로. 야, 조금만 더. 빨리 좀 묶으면 안 되겠냐? 어깨 아프다니까. 다 됐어. 우린 종을 매달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봉식이가 거의 종을 묶어가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부신 프레시가 우리를 비추었고. 프레쉬를 비춘 사람은 바로 빛나리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너희들 거기 뭐 하는 놈들이냐? 그것이요. 저 종이 떨어져 있길래 여기 붙여놓으려고요. 그것이. 그려? 종이 떨어졌어? 그리오. 그려서 붙이려고 왔냐? 야. 어디서 거짓부렁이야. 봉식이 네가 또 종을 훔쳤냐? 이놈들아 잘 걸려버렸다. 아유 그게 아니고. 너는 커서 뭐가 달라고 맨날 사고를 치냐. 너 일이 뭐더냐. 봉식이 덕분에 학교 종 도난 사건의 공범이 되어버린 저는 봉식이와 함께 한 달 동안 반성문을 썼죠. 매일 아침 아침 저녁 학교 종을 닦는 벌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봉식이 놈이 커서 뭐가 달라고 그러냐고 걱정하셨죠. 그 놈이 이제 곧 마흔인디 아직 노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저한테 전화해서 술 먹자 밥 먹자 저를 꼬드기고 있답니다. 이제 금방 마흔인데 아, 봉식이는 도대체 뭐가 달라고 저러고 사는지 참 제가 봐도 걱정입니다. 교중이. 왕족발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의 발 사이즈는 무려 255cm. 255면 제 발 사이즈. 여자는 좀 크신 편이긴 해요. 여자 측은 꽤 발이 큰데다 무좀이 아주 심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선 왕족발로 통했죠. 잘 낫지 않는 무좀 때문에 엄마는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샌들을 신어야 했는데 그런 엄마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긁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발이 너무나 간지러운 나머지 엄마가 현관에서 마루로 올라오는 모서리에 발을 긁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만 들으면 방에 있던 우리는 그랬습니다. 엄마다, 엄마 왔다.
왔다. 너무 어리지 않아요? 엄마는 문지방 병모서리 할 거 없이 각진 곳만 있으면 발을 긁어대곤 하셨는데 한 번은 엄마가 주방 쪽에 있는 오래된 문지방에 발을 긁다가 그만 튀어나온 나무에 발을 찔리신 겁니다. 엄마 피다 피 웃자노. 하지만 놀란 좋아하는 딸에게 엄마는 태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뭘 놀래노 걔한테 간지러워 죽는 것보다 낫다. 그 당시 엄마는 무좀의 식초가 좋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는 매일같이 물에 희석시킨 식초에 발을 담곤 하셨습니다. 한 번만 쓴 식초를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고 식초통에 다시 잘 담궈서 구석에 뒀다가 두세 번 발을 더 담갔는데 그 재활용을 하신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해 온 아빠가 모임에 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비빔국수를 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빠가 정성껏 해주신 국수를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맛있게 먹어치웠고 젓가락 막 놨을 때 또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신이 나서 외쳤죠. 엄마다 엄마 엄마 왔다. 어이야 내 새끼들 밥은 먹었나? 아빠가 비빔국시 해줬다. 아빠가 국시를 해줬다고. 아이고야 전지가 개벽할 일이네. 냄비가 어디 있는지 양념이 어디 있는지. 아니 당신이 그걸 왜 알고 그랬노? 믿기지 않아 하는 엄마한테 아빠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죠. 집이 뭐 100평도 아니고 뭐 그 하나 못 참겠나. 고추장은 냉장고에 있었고 설탕도 저짝에 있대. 아 맞다 식초는 내 한참 찾다 아이가 한참 찾았다. 식초를 먹으래 찬장 맨 아래 구석에 때려 박아놨노. 그런데 아빠의 대답에 엄마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씀하셨습니다. 에? 뭐라고? 어디 있는 식초를 썼다고? 찬장 맨 아래 구석? 그래. 10원을 쌓던 거 그거? 거기는 먹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다. 뭐 잡냐? 들어.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식구들은 지금까지도 비빔국수를 절대 먹질 않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을 혼란에 빠뜨렸던 엄마의 무정은 제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완치되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엄마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아주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오신 겁니다. 이유를 묻자가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 아이가. 근데 그게 와. 근데 이번 주에 그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발을 씻겨주는 시간을 갖는다 않거나. 왜 안 오? 내 진짜 하나님이 와도 밖에서는 이 양말을 내 절대 안 벗으려 꼈는데 아니 내가 어쩌면 좋노 이거. 나는 웃긴데 엄마 앞에서 도저히 났다, 이거. 웃을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냈죠. 엄마 이라면 어떠노. 엄마 무좀 왼쪽 발이 좀 심하지. 근데 오른쪽 발은 좀 개한타 아이가. 왼쪽 발은 붕대를 감고 가가. 깁스했다 하면 되지. 그래 놓고 오른쪽 발만 씻어달라 하면 되잖아. 내 아이디어 어떠노? 에이 그래도 왜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하노? 그것도 뭐 죄다 아이가. 그래도 뭐 그래 그러면 저 그렇게 할까? 며칠 후 대망의 그날이 찾아왔고 저는 일찌감치 엄마의 왼쪽 발부터 종아리를 압박 붕대로 칭칭 감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시뮬레이션에 들어갔죠. 엄마 한번 절뚝거려 봐라. 짧으래. 이렇게. 아니다. 왼발을 절뚝거려야지. 붕대는 왼발에 감고 오른쪽 발을 절뚝거리면 왜 안 와? 헷갈려서 그렇다. 어느 발인지 절대 헷갈리면 안 된대. 알았다. 가만있어. 내 왼발이지. 아이고. 근데 막 영 마음이 그러네. 이래 속이는 것도 다 이 죄가 되는 긴데. 전 끝까지 영 내키하지 않아 하는 엄마를 부축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거짓말은 죄라서 내키지 않는다던 우리 엄마가 돌변하시더군요. 아이고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아유, 막 그러하게 말입니다. 아니, 어제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지금 이 발목을 삐끗했다 아닙니까? 막 인대도 좀 늘락했다 늘어났다 하고 아이고 많이 늘어났어요.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데 꼬박꼬박 참석하시고 참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이라예. 오늘같이 신승스럽고 중요한 날에 아유, 마, 하필이면 이래 발목을 접질러 갖고 그래도 마마 속상해 죽겠습니다. 이게 다 지가 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갑다 싶네요. 엄마의 깜쪽같은 헐리우드 액션과 함께 행사는 시작됐고 엄마는 무좀이 심한 왼쪽 발 대신 제가 매니큐어까지 발라드린 블링블링한 오른쪽 발을 물에 담그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며 기도를 하셨고 드디어 엄마 차례가 왔습니다. 엄마의 발을 보신 목사님은 유독 엄마의 발을 세게 움켜주시며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엄마 정말 어디서 배우지도 않은 연기를 기똥차게 하시더군요. 아멘 미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매님께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내딛는 한 발 한 발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이 시련을 극복할 힘을 주시옵시오. 아멘. 나아가 이 발길을 온 누리에서도 가장 밝고 힘찬 발길로 인도해 주시길 이렇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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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읽는 우리도 죄지는 것 같아. 이게 참. 아이고, 진짜. 그날 목사님은 물론이고 옆에 계시던 몇 분들도 엄마의 두 발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를 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형제 자매님들의 손 괜찮을까요? 아멘. 괜찮을깁니다. 믿습니다. 어쨌거나 기도의 힘으로 우리 왕족발 우리 엄마의 무좀이 완쾌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엄마 힘내고 뭐 안 나오더 그 무좀 안 나도 너무 실망 마. 엄마는 얼굴이 예쁘니까 괜찮아 엄마. 하나님의 뜻이지 뭐. 아 그거 그쪽 그 교회에서 네네. 그 예수 그 저 어르신이 네. 제자들 발 씻겨 돌아가시기 전에 아, 아. 제자들 발 씻겨 주고 그걸 재현 돌아가시니까 그걸 재현하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예, 예. 네. 아유, 아유 엄마 귀여운 엄마네요. 네. 몰래 친 텐트. 한창 공부를 해야 할 재수 시절 저는 학원 독서실 집, 학원 독서실 집 그냥 뺑뺑 돌며 살았습니다. 아주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그날은 학원에 갔다가 하도 공부가 안 돼서 과감히 독서실을 빼고 바로 집으로 향했죠. 집에 오니 엄마는 마실 가시는지 안 계셨고 저는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책을 폈는데 아, 식곤증이 와서는지 하부만 계속 나오고 정신이 메롱해롱됐습니다. 아, 엑스는 와이의 제곱이요. 아, 아니야, 공부를 해야지. 몰려오는 졸음을 막을 길 없었던 저는 머리를 식힐 겸 대낮에 뜨거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집은 3층이었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면 동네가 훤히 보였습니다. 옥상에 오르니 예상대로 더운 열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더위를 먹겠다 싶어 옥상에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3층 집에서 묘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순간 저는 찔리는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얼굴만 빼꼼히 내므로 소리 나는 방향을 바라봤는데요. 글쎄 제 눈앞에는 동네에서 미모 한 미모 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옆집 누나가요. 와, 부끄러워. 방금 샤워를 끝났는지 머리에선 물기를 뚝뚝 떨어뜨린 채 팔에 한 올음 빨래를 안고 올라온 겁니다. 머리를 안 닦고? 저는 그럴 수도 있죠. 알았어요.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누나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누나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누나는 일단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걸어나와서 빨랫줄에 빨래를 걸고 있는데, 그런데요 글쎄 누나의 옷차림이 아주 자유분방한 겁니다. 특히 상반신은 아주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아,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아,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 저는 조금만 더 가까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속 주위를 둘러보던 누나가 저를 본 건지 순간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누나는 비명을 지르며 빨래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들어갔고, 저도 얼른 옥상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와 계시더군요. 너 가방은 있던데 어디 갔다 온겨? 어, 엄마, 옥상에 그냥 머리 좀 식히려고. 아이, 머리를 식히려면은 선풍기 앞에 앉아야지. 땡겨, 저 옥상이 왜 올라가? 너 더위 먹었냐? 아니요. 아이고. 한심한 듯 쳐다보는 엄마를 뒤로 하고 책상을 삭장에 앉았지만요,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빨래 넣는 누나 생각만 날 뿐 도저히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원에서도요, 수업은 흘려 듣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누나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이랬죠. 엄마, 우리 집에 텐트 있지? 텐트는 왜? 어? 네가 지금 놀꾼번이냐? 밤새 공부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더위 먹은겨? 아니요, 아니요. 아무래도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돼서 조용히 옥상에서 텐트 치고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얘가 미쳤어. 너 지금 옥상이 얼마나 더운 줄 알아? 밤에는 모기들로 득실대고, 어? 너 거기서 1분만 있어도 더위 먹은 개 모양 헥헥거릴껴. 시원한 수박 쓰러질 테니까 여기서 공부해.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텐트 어딨어? 나 거기서 공부해야 잘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미친놈, 아이고. 응? 텐트 저기 창고에 있다. 저는 겨우 엄마의 승낙을 받았고요. 그 땡볕에 아주 땀을 뻘뻘 흘며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니 숨이 턱턱 막힌 게 그야말로 한증막이 따로 없더군요. 아, 미쳤지. 그럼. 아, 그래도 진짜. 누나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이 정도 더위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텐트에 누워 일단 책을 펴놓고 친구에게 빌린 망원경을 꺼내 들고 옆집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나의 모습은 커녕 이 무더위에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더군요. 그리고 해가 니엇니엇 저물어 가는 초저녁쯤 옆집에서 먼 인기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싸, 아싸,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소원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군요. 저는 망원경을 꺼내 인기척 나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께서는 제 기도를 흘려 들으셨는지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그 누나가 아니라 바로 누나의 할머니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비가 올라나. 아이고,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후덥지근하네. 아이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할머니는 빨래를 걷으면서 제 텐트를 힐끔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눈하고 보고 여기서 더 있다가는 쪄 죽을 것 같아서 그날은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니 옥상에 있어야 할 텐트가 깜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엄마, 내 텐트 못 봤어? 어? 너무 자식, 나 아주 진작에 의심스럽다 했어. 나 아주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이리 와, 엄마. 몰라서 그럼. 옆집 할머니 댕겨가셨어. 너, 네가 뭐 망원경인지 뭔지 들고 옆집을 쳐다봐갖고 빨래 넣을 수가 없단다, 이놈의 자식아. 아, 나 쳐다본 적 없는데 정말 공부만 하려고 텐트 친 거요. 내가 네 말에 두 번 속을 것 같아? 앞으로 아주 시험도 얼마 안 남았다냐. 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도둑놈처럼 옆집이나 기웃거리고 말이야. 어? 너는 언제 정신을 차릴래? 어? 너는 아주 메타적 하면 제대로 해볼까? 잘못했겠는데. 엄마는 빗자루를 들고 달려오셨고 저는 바싹싹 빌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는 각서를 쓴 다음에 겨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이후로 옆집 누나는 볼 기회가 없었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했지만 예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눈높이를 한참 더 낮춰서 대학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아, 돌아보면 힘들었던 재수 시절. 저에게 한여름 땡볕보다도 더 뜨거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옆집 누나. 근데 죄송합니다. 어디서 지금쯤 잘 살고 계신지요? 그래도요, 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호기심 많은 놈입니다. 아, 남자들은 진짜. 근데 이 클 때들은 이 사춘기 때 다들 한여만 때 사춘기도 아니지 이제 19 막 이럴 때니까 예. 나 확 크지도 않고 아직 어리지도 않고 막 그렇죠. 그 중간에서 참 방황한 나이잖아요. 예. 에휴,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도 말 못 붙이고 많은 말 누나들이 예. 그 사춘기에 예. 희망이 되줬는데 그래도 누나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네. 별명의 내력. 두 분, 제가 지금 열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 보실래요? 목단꽃, 탱자, 꼰두리, 쪽쪽이, 100m 미남, 놔요, 놔요. 참 뜬금없는 소리 같죠?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요, 50여 년 전. 이야, 50여 년 전 제가 여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별명이랍니다. 어느 학교든 선생님들의 특이한 별명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요 저희 학교 100m 미남 선생님과 놔요 선생님의 별명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여자 중고등학교로 유교 정신과 보수성이 꽁꽁 싸매져 있던 터라 총각 선생님의 부임은 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 금기를 깨고 영어 선생님의 총각의 몸으로 겁도 없이 부임을 하셨답니다. 약간 까무잡잡한 얼굴에 쌍꺼풀이 짙은 눈이며 적당한 크기의 호리호리한 체격은 당연히 우리 여학생들의 관심 대상 1호였죠. 총각 선생님이 부임하고 며칠 지났을까요? 선배 언니 몇 명이서 선생님 댁을 찾아갔었나 봅니다. 선생님 방을 들어가려면 높은 툇마루로 올라가야 됐는데 선생님, 선배 언니들은 그 툇마루를 잘못 올라가지 못해 낑낑대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아, 마루가 어째 이래 넘나? 치마 이거 이런데 어째 올라가려고? 아, 내 못 올라간다. 그때였죠. 총각 영어 선생님의 툇물에서 낑낑대는 선배 언니들한테 소문을 내밀면서 이끌어주셨는데 아, 너희들 여기서 한 세월 보낼 기가 자 뭐하노? 선생님 손잡고 올라온나 포떡 응? 예 아, 손을 잡으라고 예? 선생님께서는 그 언니의 손을 덥석 잡고 툇마루로 끌어올리셨고요 응격결에 손이 잡힌 그 언니는 당황스러웠던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쌤요 나요. 선배 언니가 선생님 손을 잡고 놔요라고 했던 그 이른요 삽시간에 소문이 쫙 퍼졌고 그날 이후 영어 선생님의 별명은 놔요 선생님이 되셨답니다. 놔요 선생님. 그리고 그 선배 언니는 어? 결국 영어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진짜로요? 되었습니다. 이야, 되게 극적이다. 두 번째, 100m 미남은요, 지리 선생님의 별명입니다. 당시 지리 선생님은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심하게 있었는데, 천연두 자국이면. 수두 아니에요? 수두. 우리가 저, 그, 얘기하는. 예. 그런, 빵에 그런 게 있죠. 뭐, 무슨. 아니, 저 빨리 하세요. 예. 빨리 하세요. 여기 또 기막힌 내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 굉장히 촌스러운 아주머니께서 보따리를 이고 오셔서 학생 하나를 잡고 교무실이 어디냐고 물으셨다죠. 저 이아야,
예, 교무실이요, 대고. 예, 예. 왜 그러시는데, 예? 아, 내가 선생님, 저 선생님을 좀 뵈러 왔는데, 혹시 너희들 아나? 그 아주머니의 범상치 않은 외모와 분위기에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우리는 슬슬 장난기가 발동됐던 거죠. 아, 저기 아주머니, 우리 학교에 조 선생님은 한두 분이 아닌데 어느 조 선생님 찾아드릴까, 예? 사실 우리 학교에 조 선생님은 한 분이셨지만 우리가 장난을 친 거였죠. 그러나 그 아주머니께서는 얼굴을 붉히시며 부끄러워서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러시더랍니다. 아, 저기 저 멀리서 딱 보면 잘생긴 조 선생님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우스워 또 물었죠. 뭐라고, 예, 멀리서 보면 잘생긴 조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 가까이서 보면 어떤데요? 아니, 뭐, 그게 가까이서 보면 얼굴이 좀에 얼긋다이가. 에이, 우리 학교엔 좀에 얼근 선생님 안 계시고요. 박박 얼근 조 선생님만 계시는데, 예. 그랬더니 그 아줌마께서는 거의 울음 섞인 말투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휴, 그 조 선생님이 우리 양반이 맞는 것 같네. 북기에서 온 사람, 아, 온 남자. 북기. 여기는 어딜까? 제 고향은 경북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입니다. 원래 석보면 북계리였는데 1991년쯤 마을 이름이 옥계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마을 이름이 북계리에서 옥계리로 바뀌게 된 데는 동석이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북계리에는 5일장이 섰는데요. 그때 동석이 아버지는 열심히 수확한 고추를 장에다 팔고는 아침부터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때부터 파장할 때까지 줄창 드시다가 흥건히 취해 길바닥에 쓰러지셨다지 뭡니까.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거죠. 아, 보소. 아씨, 정신 좀 차려 보이소. 어, 집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 타양살이몇 해던가. 집이 어딥니까? 놀이 좀 그만하시고. 보소, 아저씨. 집이 어디라, 예? 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추운데. 동석이 아버지는 쓰러진 상태로 노래만 계속 흥얼거리셨고요. 경찰관은 동석이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계속 집이 어딘지를 물었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아저씨, 집이 어딘겨. 말 좀 해보소. 집이 어딨냐니까. 예? 아저씨요. 경찰관 아저씨는 술에 취한 동석이 아버지를 다그치셨고요. 그때 동석이 아버지는 헛구부러진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는 막 그 북에서 왔다 가이. 북. 북이라니요. 순간 경찰관 아저씨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답니다. 예? 어디요? 지금 어디라 캐는겨? 내 북에서 왔다 안 했나? 뭐라고요? 방금 북한에서 왔다 캐십니까? 방금 북에서 왔다 캐십니까? 아저씨 다시 한번 말해 보이소. 예? 아, 이제 몇 번을 말하노. 예? 내 북에서 왔다고. 북에서 왔다 안 했나. 그렇습니다. 그때 동석이 아버지는 분명히 북계에서 왔다고 말했는데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데다가 북계라는 말이 사실 대충 얘기하면 북에서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 경찰관은 동석이 아버지를 간첩으로 판정 내리고 파출소로 데려갔고요. 동석이 아버지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셨습니다. 아, 이게 뭐고? 왜 나를 왜 가두고 날리고? 예? 아니, 내는 저 북계에서 왔다 안 했나? 예? 내 그냥 북계에 데려달란 말이다. 퍼뜩 북계에 데려다 달라고. 술 깨시죠, 술. 아, 재밌어. 다음날 간첩 사건은 파출소나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부에서까지 오고 영양군이 들썩거리도록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무고한 동숙의 아버지는 오해를 풀고 무사히 북계로 돌아오셨고, 그 후로 북계로 돌아오셨고 영양군 석보면 북계리는
지금의 옷걸이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아, 그래서 이름이. 아, 박수, 박수. 아. 이게 그런 아, 일이 네.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국회에서 어. 예전엔 특히 또 난리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예민하지. 예. 예. 정부 쪽에서 그리고 또 국회 같이 들려 또 국회. 와, 이 동네 이름까지 바뀌게 되네요. 우리 엄마 김정신 권사님 우리 아버지 그 남편 조승철 씨가 너무 고마워요. 왜요? 이북에서 저를 저 데리고 피난 와줬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랬으면 네. 아유 오. 제가 60년 동안 네네 아유 생각만 해보세요. 예, 근데 이렇게 끔찍해. 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 일찍 돌아가셔서 산소도 안 가시고 네. 그럼 에휴 가시겠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갈 데도 없어요. 다 없어. 저 태워서 뿌렸어요. 네. 아, 화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럴 때는요. 화장했어요. 예. 예. 바른 용어를 써주시면 예,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화장했어요. 광고로 가죠. 네.